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있는 홈팀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이영찬 골키퍼, 한보성, 이용혁, 김동희, 최진수, 이민수, 조재철, 조주영, 이해찬, 심광욱, 가만솔 선수가 나섭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세은 감독이 이끌고 있는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김철호 골키퍼, 권승리, 강지용, 양기훈, 박선주, 임창석, 박민수, 이재호, 유호성, 심광호, 김동률 선수가 나섭니다. 네, 오세훈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네.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갑니다. 높게 가는데요. 자, 뒤쪽에 맞고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 네. 김철호의 반응, 반사신경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민수 선수가 사실은 슈팅보다는 좀 더 크로스. 자,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자, 가만소리 오랜만에 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박스 안쪽 연결. 그리고 슈팅! 왼쪽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은 조재철 선수가 일단 좋은. 자, 확실히 조주영 선수는 공격수기 때문에 앞쪽에서 능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자, 이 공이 그대로 흘러가면서 자, 지금 괜찮습니다. 연결이 됐고 슈팅! 네. 조주영의 슈팅 한 차례, 하지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조주영 선수에게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였고, 결국엔 조주영 선수가 그래도 저렇게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동료들이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생기긴 하거든요. 네. 자, 확실히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유호성 날카롭게 감아져 갑니다. 뒤쪽인데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득점 없이 0-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뭐 천안 같은 경우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고, 또 천안 같은 경우는 뭐 조재철의 하프 스페이스로의 침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다른 선수들도 좀 더 능동적으로 지금도 자, 일단은 지금 공격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해찬 선수가 좀 발쪽을 강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 이 공이 그대로 빠져나와. 자, 이거는 괜찮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심광호예요.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강릉시민축구단의 절호의 기회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해찬 선수가 좀 쓰러진 장면 속에서 약간 천안에게 좀 어수선한 장면들이 펼쳐졌었고, 네, 순간적으로 유호성 선수가 전진했기 때문에 심광호 선수도 공간적으로 침투를 가져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심광호가 최근에 득점력 좀 이 장면에서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영찬 골키퍼가 굉장히 각도를 빠른 타이밍에 좁히고 나왔어요. 그러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유호성 휘어져 갑니다. 아, 뒤쪽인데요. 길게 봤습니다. 헤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미 프리킥이 시도가 되기 전부터 김동률 선수가 좀 뒤쪽으로 크게 돌아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역시나 준비된 장면 속에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헤더를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김종석 올려줍니다. 헤더 또 한 번 걷어냈고 여전히 박스 안쪽 감아줍니다. 헤더! 야, 골대! 다시 한 번! 이것도 골대 맞았어요! 골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슈팅까지! 자, 정말 절호의 기회가 나왔던 천안시 축구단. 아, 최진수 선수가 미처 편안한 자세에서 슈팅을 때리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었던 바운드긴 했지만, 네, 그래도 최진수라면 마무리를 좀 해줬어야 되거든요. 자, 가만솔의 크로스. 자, 그리고 이 연속으로 이렇게 또 슈팅을 가져갔는데, 아, 지금도 심광욱 선수의 헤더, 또 최진수 선수의 헤더인데, 김철호 골키퍼 입장에서는 선수도 이번 시즌 이제 처음 출장하게 되는데, 이런 공격적인 상황이 필요할 때 김현성의 투입 믿어볼 필요성이 있는 김태형 감독이 계속해서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노리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 네, 지금 투입되자마자 김현성 선수가 한번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를 해봤어요. 자, 김현성의 크로스, 그리고 이 김종석의 패스요. 패스요. 괜찮습니다. 자, 가운데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의 투입, 이 공이 연결이 되네요. 자, 김동률에게 연결되는 뒤쪽에서 넘어졌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주심은 PK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박민수 선수가 직전 장면에 좀 패스 타이밍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김동률 선수의 속도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한보성 선수가 부자연스럽게 이 김동률 선수를 푸싱하는 장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심동이 왼발로 감아줍니다. 헤더! 크로스! 막아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네. 자, 이번에도 헤더를
보여줬던 천안시 축구단. 아 지금도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김종석 선수의 헤더였는데 이게 원바운드가 되면서 김철옥 골키퍼가 좀 잡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확실히 김태형 감독이 칼을 꺼내들면서 김종석과 김현성을 투입을 했는데 네, 김종석이 떠오르면서 정말 강하게 임팩트를 맞춰냈고 전진하는 장면들이 천안에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인 크로스도 나오고 있죠. 이 공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이번엔 이해찬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가만솔 선수의 크로스 위치가 너무 좋았고 지금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군요. 네. 자 이해찬 선수가 파고드는 장면이 있었고 자 가만솔 선수가 빠른 템포로 올려줬거든요. 네, 지금은 이해찬 선수가 침투에 들어갈 때 권승리 선수가 좀 이해찬 선수의 움직임을 방해를 했다라는 예, 최유로 주심의 선언이었고 네. 결국에는 좋은 공간으로의 크로스 또 이해찬의 과감한 침투가 있었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얻어내는 천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천안시 축구단의 이 김태형 감독 계속해서 이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이 강릉시민 축구단의 균열을 만들었거든요. 결국에는 크로스 그리고 골문에는 김철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김종석 슈팅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김종석. 네. 천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로스를 많이 시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얻어냈고요. 네. 또 경기 막판에 75분 이후에 이런 득점이 터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조주영이 비록 부상으로 빠졌지만 김종석 선수, 교체 투입된 김종석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주영 선수의 지금 부상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교체로 들어온 김현성과 김종석의 활약이 괜찮거든요. 네, 부산과의 경기에서도 최랑 선수를 투입하면서 결국에는 동점골을 만들어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김현성을 투입하면서 좀 더 활발한 모습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또다시 교체 투입된 김종석 선수가 페널티킥을 마무리 자, 최진수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헤더 미투! 자 계속해서 날카로운 크로스와 그리고 프리킥이 오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 네. 이민수 선수는 이러한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울산과의 경기에서 또 헤더를 득점으로 기록한 적도 있었고요. 네. 자, 지금 장면에서는 이민수 선수가 아쉬움을 표현을 했었죠. 자, 뒤쪽인데요. 앞쪽으로의 공간. 자, 연결이 됐고 김동률 쪽으로 나왔고요. 지금은 박스 안쪽입니다. 그대로 나세컨 볼이에요. 네. 오호, 정말 확실히 강릉시민 축구단의 앞선 스피드는 굉장합니다. 아 김동률 선수가 일단 또 속도를 살리면서 이용혁 선수가 좀 태클하는 판단이 좀 아쉽긴 했지만 과감하게 크로스 시도했고 이거는 최진수 선수의 수비 복귀가 정말 빨랐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이해찬 그리고 자, 가운데 패스 연결 괜찮습니다. 자 오른쪽에 뛰어가는 가만솔이 있는데요. 가만솔 오른쪽 측면 박스 부근 한 차례 접어두고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김종서! 또 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김종석. 네, 이번엔 김종석의 헤더가 결국 김철호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자, 김종석이 PK 득점 그리고 헤더 득점 오늘 경기 멀티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김종석의 이런 두 골이 누구보다 반가울 수밖에 없는 김태형 감독이 되겠죠. 네. 특히나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한 사실은 조주영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좀 뜻하지 않은 흐름 속에서 김종석 선수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체 투입된 김종석 선수가 확실하게 공격수로서 이런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만솔 선수가 왼발로 크로스를 시도를 했는데도 이게 또 김종석의 머리 쪽으로 연결이 잘 됐어요. 그렇습니다. 김종석이 가만솔에게 네, 연결. 네, 김종석 움직임 한번 볼까요. 중앙 쪽에서 위치하고 있다가 슬금슬금 스텝 밟으면서 중앙 쪽 이 센터백들과 경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를 이동을 했고 네. 가만... 자 이렇게 되면서 멀티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김종석. 자 왼쪽에 공간이 넓은데요. 자 지금 괜찮아 한 번에 해결 해줘야 됩니다. 막아냈습니다. 영창 다시 한번 네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두 차례 슈팅을 가져갔던 강릉시민 축구단 한 번에 골키퍼 이영창이 한 번에 수비수가 막아냈습니다. 자 한부성 선수로 보였는데요. 네 지금 한부성 선수가 정말 좋은 위치에서
선점을 위치를 딱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끝까지 집중하고 있었고요. 용역으로서는 이 추가 득점이 굉장히 반갑겠고요. 왼쪽 측면 그대로 낮게 깔아주는데 다시 한번 아 지금은 자 네, 여기서 손에 맞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한부성 선수인데 네 그래도 이게 일단은 프리킥으로 연결이 된 것 같죠. 네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손의 위치가 좀 중요했는데 네 이거는 한보성 선수 입장에서는 좀 파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손의 위치였습니다. 자 지금 주심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코너킥 왼발로 날카롭게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자 추가 시간에 모두 다 흘렀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15라운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김종석 선수의 두 골로 강릉시민 축구단을 제압했습니다. 네 정말